현대차가 3월 출시할 수소차 미엑소, 구매 가격은 3천만 원대 주목. 현대차가 오는 3월 출시할 예정인 차세대 수소전기차 미엑소의 판매 가격이 7천만 원대 전후로 책정될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이에 따라 넥소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경우 3천만 원이면 실제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환경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3월에 출시할 수소차 가격을 7천만 원 전후로 책정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가격이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차량 가격이 인하되는 만큼 국가보조금도 소폭 인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넥소는 기존 현대차가 선보인 투싼 익스퓨얼셀 대비 최대 1,500만 원 이상 낮은 가격에 책정될 예정이다. 여기에 수소차는 정부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차량 구매 가격은 3천만 원대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보조금의 경우 현재까지는 2,7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3월 넥소가 출시된 이후 보조금은 500만 원 정도 인하돼 약 2,250만 원 수준에 책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투싼 익스퓨얼셀과 일반 투싼은 약 5,500만 원 정도의 가격차가 발생했고 이에 절반에 해당하는 2,750만 원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차량 가격이 대폭 인하되는 만큼 보조금 또한 약 5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 수소차 130대 보급 규모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으며 보조금이 인하되면 보급 대수는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보조금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수소차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 곳은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창원시, 충청남도 등 전국의 총 4개 지역으로 이 중 울산시가 2,750만 원을 지원해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외 지역에서는 대략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울산시청 관계자는 차량 가격이 나오지 않아 보조금 지원 규모 또한 확정되진 않으나 차량 가격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정부 보조금 2,750만 원에 더해 1,2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차량 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를 기준으로 정부 보조금 2,750만 원과 추가 보조금 1,250만 원을 지원받으면 실구매 가격은 3천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 보조금 500만 원 인하를 반영하면 3,500만 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보조금을 전년과 비슷한 1,000만 원, 정부 보조금 2,250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실구매가는 3,700만 원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에는 4개 지역 외에도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강원도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현재 수소차 보조금의 경우 검토를 진행 중이며 내달 초 최종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일반인 보급 대수는 3대로 확정됐다. 한편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소차 충전소는 총 12개소로 환경부는 이외에도 10개소를 건설 중이며 올해 안에 충전소 10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구축 중인 수소차 충전소 10개소와 올해 추가할 계획인 10개소가 올해 안에 모두 완공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